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주력하면 좋을지 이호석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가 보죠. 신한금융투자 서면 PWM 라운지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AP위성, 세트랙 아이입니다. 네, 어제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 이제 해당 종목들을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쉬운 좀 실패라고 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지 종목별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미완의 완성이라고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형 첫 발사체 누리호가 이제 3단 분리와 같은 모든 비행 과정을 성공했고 목표 고도였던 이제 상공 700km까지 도달했지만 이제 아쉽게도 궤도에 안착을 못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첫 성공률이 한 30%를 밑돈다는 첫 발사에서 이 정도면 큰 성과를 좀 거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선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1톤 이상의 실용 위성 발사 능력을 보유했음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그룹은 이제 신성장 동력으로서 우주 산업에 관심을 가져왔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네트랙아이로 이어지는 이제 그룹내 클러스터를 구축했었는데요. 위성 운영과 서비스 제공 업체인 세트랙아이, 안테나 탐색기 등을 제작하는 하나 시스템의 모회사로서 하나 그룹 내에서 우주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주 산업을 떠나서라도 뭐 방산이라든지 민수 사업에서도 이제 나름 괜찮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 종목이 꿈을 먹고 성장하는 이제 성장성이라는 날개를 달기에는 우주 산업만큼 적절한 것이 없다라고 보기에 관련된 모멘텀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누리호에서 엔진 총 조립을 맡았고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짓고 내년 5월에 두 번째 도전을 하는 누리호에서 다시 한 번 더 중추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이고 우리나라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주목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AP위성인데요. AP위성은 이제 위성통신 휴대폰과 같은 위성통신 단말기 제조하는 이제 관련된 업체입니다. 위성통신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사업자에게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고 위성 제조 산업은 이제 주로 정부기관을 발주처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제 글로벌 위성통신 시장이 확대되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결국 이제 이동 위성통신 사업이 이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뭐 스타링크라든지 원액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공간에서만 가능하지만 이것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하기 위해서는 AP위성이 납품하는 장비들이 필요한 거고요. 국내 인공위성 시장도 성장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위성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AP위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 제조 관련된 매출이 15%에서 2020년 4년 만에 한 47%까지 늘어났거든요. 높아진 매출 비중만큼 인공위성 시장 성장에 따라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